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그 행운목하고 이 제라늄이 물산목이 성공해서 이제 옮겨 심으려고 보니까 행운목은 일단 이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라늄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길어서요. 얘가 지금 그냥 정식 할까 하고요. 그래서 심다가 설명을 이제 생략을 하려고요. 일단 이렇게 깔망을 깔고요. 깔망에다가 세척한 마사토를 깔고, 그 다음에 이 원해상토 3, 펄라이트 1 이걸로 지금 섞어서요. 여기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심고 다시 뿌리고, 저기 원예상토하고 펄라이트 섞은 거를 씻고요. 그 다음에 그 계피가루 뿌리고, 그 다음 다시 더 덮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총진싹 그거까지, 그러니까 백강균이 배양된다는데 아직 그거는 잘못 봤지만, 일단 셀럼 키우다가 처음으로 보게 된 총체벌레, 그게 무서워서 예, 지금 사실은 뿌리파리는 애교 같고요. 그거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솜깍지벌레, 걔는 예전에 무서워서 다 뽑아 버렸던 기억이 있어서 걔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얘를 한 건데 지금 생략하려고요. 왜냐면 얘가 재활용, 이미 다른 거 뽑았던 거라서 얘를,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대신하는데요. 이렇게 깔망을 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세척 마사토를 깔고, 그 다음에 펄라이트 이거 한 다음에, 3분의 1 정도 차면 그때 그 유기질 비료를 하고 다시 얘를 뿌리고, 그 다음 이 화초를 집어넣고, 다시 요 섞은 원해상토 펄라이트 이거를 다시 뿌리고, 그럼 어느 정도 뿌린 다음에 그 유기질 비료를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계피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그또 다시 얘를 섞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이 뭐죠? 총진싹, 예, 그거를 다시 뿌립니다. 예, 뭐저뭐돈 받은 거 없고요.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지금 뿌리파리나 그 솜깍지벌레는 무슨 주방세제, 뭐그 리스테린, 뭐 락스, 소주,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다 하면 그래도 웬만큼 죽는데 완전히 전멸되지는 않았고요. 또 다른 게또 오른지 어디선가 살아나고, 걔네들 생태 주기가 뭐 14일, 18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박멸을 못 시켰어요. 왜냐면 그 후로도 계속 또 다른 화초를 사니까. 그런데 사실 21년도에는 벌레들이 없어서 너무 행복했었고요. 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녹보수에서 솜깍지벌레가 나타나더니, 아, 21년도에도 벌레는 있었네요. 뿌리파리, 그 오이 뭐 이런 거 키우느라고. 어쨌든요, 그 지금 똑같이 물산목 성공한 것을, 지금 사실은 제라늄에는 내가 유한학스를 안 뿌려놨는지 얘가 좀 약간 녹조가 껴가지고, 이건 지금 행운목에 있던 물이고요. 행운목은 전혀 맑은 물이, 근데 이 제라늄은 약간 녹색이 껴서요. 지금 얘 때문에 급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 합니다. 제 분갈이 직접 시연한 다른 동영상도 많으니까 혹시 그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합니다.